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좀더 들어오시면 이 전보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그럼 내 거부터 볼까? 내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예, 이, 변음병을 쓰고 있는 덱인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요즘에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이 덱이죠.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꽤 괜찮았어요. 이제 손육노, 얘네가 이제 괜찮은 덱이죠. 쓸만한 덱인데, 이겼다는 거, 병력 차이도 있었고, 뭐, 레벨 차이도 조금 있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음에도, 뭐, 이 병서도 업그레이드가 하나 덜된게다 하나도 안돼 있죠. 병서가 뭐이 정도입니다. 성벽사수 이번에 새로 나온 사건 전법 들고 있고, 뭐이 사람이 뭐 전법을 잘못 줬냐 이건 아닌 것 같아. 전법을 잘못 준건 아닌데, 그럼에도 제가 좀더 이제 이거에서 이 덱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게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상세 정보를 좀 봅시다. 뭐 이겼으니까 괜찮긴 했어요. 충분히 괜찮았는데, 여기서 이제 팔문 금세를 들고 있는 송건이다 보니까 송건이 좀 빨랐어요. 관음병한테는 제가 속도를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제가 의도했던 게 초반에 압살을 하는 느낌이었고, 관음병이 이 걸출한 여인을 먼저 써줌으로 인해서 이걸 쓰고 전법들을 막 쓰면서 마초가 그 다음에 전법을 쓰면서 분노를 터뜨려서 공포를 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로 해서 초반 1턴을 상대가 두 명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1턴과 2턴에 모든 데미지를 많이 쏟아넣고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좀 손발을 묶어놓은 채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슈퍼챗이 안 되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네. 유튜브가 제가 안 되나요? 슈퍼챗은 모르겠네. 될걸? 제가 지금 뭐 수익 실현 이런 게안 되는 게 아니라서 될 텐데. 챗은 모르겠네. 될 걸? 뭐야, 이상한 거 넘어갔어. 여기 채팅 아래쪽에 쿠그너지 응원하기 이거 있는데, 그거보다는 근데 이거 해주세요. 그제 설명창에 보면 컨설팅 앤 후원 있잖아요. 만약 후원을 원하시면은 여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슈퍼챗 예거가 그게 많다더라고요. 수수료를 많이 뗀다더라고요. 수수료는 반 이상 뗀다고. 아무튼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 덱의 컨셉은 뭐 어제도 설명을 많이 했죠. 턴공을 받고 데미지를 한껏 올린 다음에 이 걸출한 여인 분노를 넣은 다음에 마초랑 관음병이 전법들을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분노를 터트려서 공포를 걸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이번에 좀 변경을 해야겠다 싶었던 게, 관음병 이외에 바로 마초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손건부터 공격이 된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여기다가 오보가 걸려갖고, 특히나 마초가 지금 패시브를 두개 들고 있어요. 이제 일전법이 패시브죠. 일전법이랑 그다음에 그 맨몸의 혈전까지 연격하는 것까지 이제 없어졌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좀더 많은 데미지를 우겨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속도를 좀더 찍어줄 생각입니다. 마초한테도. 안 되면 뭐 그냥 신기를 해버릴까 싶기도 해. 그냥 아 신기 어차피 선공 있으니까 안 되겠다. 선공 뭐할거 없나? 아 속전 이런 걸 줘버릴까? 일단 속도를 좀 찍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속도를 한 일단 뭐 총나라 버프 받고 속력 이거 뭐야 군사에서 속도 이거 올리고 하면서 속도까지 좀 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 속도를 최대한 200까지 올려놔서 능선주를 만나던 뭘 하던 먼저 할수 있게. 다만 이 덱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등갑병이라든지 이런 거한테는 항상 카운터가 좀될수 있죠. 아니면 뭐 여태황, 여황각, 여황각이 제일 문제겠다. 이 달리는 철기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조금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세 등등까지 이게 이제 위압적인 자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세 등등까지 좀 위험한 상황이죠. 제가 만약 위압적인 자태가 있다면 여기 이 자리를 위압적인 자태를 줬을 것 같아요. 좀 난정적으로 이거 두번 연격만 해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가는병이 이런 걸로 데미지로 마무리하면 되니까 터트리는 데는 의미가 없어. 제가 쓰는 덱은 관음병이 필수죠. 이게 시너지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관음병을 쓰기 때문에 마초를 쓰는 거예요. 관음병이 이 분노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걸 터트려야 공포를 부여하거든요. 부여하면서 데미지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얘가 성공을 해가지고 데미지를 이렇게 분노를 넣어놓고 분노 데미지를 터트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터트리는 식으로 하고 있고. 아무튼 그 전투 결과가 초반 전투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기도 비슷했는데 병력 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보를 먹어서 조금 힘이 딸렸다. 그래서 7턴까지 싸우게 됐다. 하지만 아마 속도를 좀더 주면은 이런 이제 솔선에도 당할 일이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가장 큰 문제는 기세 등등이다 정도. 기세 등등과 달리는 절기 정도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았어요. 관음병이 혹시 관음병이 나왔는데 다른 게 별로 없어. 근데 뭐 맨몸에 혈전 있고, 근데 손능주하긴 좀 힘들어. 왜뭐 내가 위압적인 자태가 없어, 아니면 뭐 주태가 없거나 손상향이 없어 이러신 분들은 요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또 결산이랄까요, 시즌 5 진행하기 전에 그런 영상도 하나 올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초반 1군으로 쓰기 좋은 덱들, 나중에, 이번에도 한번 올라가긴 했는데, 그건 이제 그냥 예측을 해본 거고, 자, 뭐, 좀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 번 전보를 보면서 어떤 덱들이 잘 싸우는지, 오늘도 좀 이렇게 전보를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할 건데, 그때는 좀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난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근데 손능주 만나니까 개털렸어요. 이것도 사실 손능주랑 싸우려면은 기세 등등도 문제긴 문제인데 속도가 더 느렸어요. 보시면은 1턴 만에 끝났는데 손상향이 제일 먼저 시작했단 말이야. 이 말은 뭐다? 내가 관음병한테 속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빨랐다라는 이야기라서 얘보다는 빨라야 되거든 무조건. 그래서 분노를 빨리 쌓아서 얘네가 뭔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얘네랑도 좀 해볼만하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얘네보단 빨라야 돼요. 얘가 둘이가. 얘네보다. 얘가 이제 얘를 주냐, 버프를. 문제인데, 암튼. 얘보다 빨라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보다 빨라야 되고, 얘보다 또더 빨라야 돼. 또는. 속도라는 그 스탯이 얘보단 빨라야겠죠. 얘가 얘보단 빠를 거니까. 손상향이 능통보다 빠를 거니까. 병력 차이 있고, 아까 싸우다 나온 거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